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한 시기를 왕릉급 적성 목광묘가 출현하는 4세기 후반 이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데요. 최근 쪽샘 등에서 왕묘급으로 추정되는 목광묘가 발굴되면서 백제나 가야 같은 3세기 중후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 중심부에 있는 대규모 신라 왕릉들은 적성 목광묘로 4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그 이전의 신라 무덤은 나무로 곽을 짜 넣은 소규모 목광묘로 신라가 삼한시대 사로국에서 아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단계로 인식돼 왔습니다. 지난해 발굴이 끝나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경주 쪽샘의 한 목광묘입니다. 규모가 크고 위계도 높아 4세기 초 왕묘급으로 추정됩니다. 외동읍 구월리에서도 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목광묘가 발굴되면서 신라의 고대 국가 형성 시기를 백제나 가야와 같은 3세기 중후반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똑같은 유적이 나오면 오히려 더 못한 유적이 나와서 3세기 중후반에 삼한에서 백제로 가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경주만 사로국, 여전히 사로국이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목광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고대 국가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광묘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경주 중심지에서 신라 고분 발달 과정상 공백처럼 비어 있었던 3, 4세기 목광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에 쪽샘에서 발굴된 대형 목광묘를 계기로 월성로 동쪽 인왕동 지역에 왕묘급 목광묘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내권 안에 목광묘에 대한 조사가 거의 부재합니다. 이 조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조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어야만이 우리가 신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광묘 추가 발굴과 연구를 통해 사로국에서 신라로의 발전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